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미나입니다. 요즘 정말 정말 핫한 곳이죠. 바로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네. 8월 분양 물건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박연숙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동시 분양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많이 망설여지고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영상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좋은 선택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숙 공인중개사님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연숙 공인중개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색증산 뉴타운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색 OK 부동산의 박연숙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의 수색 OK 부동산입니다. 2020년 올 여름 서울의 가장 핫한 뉴타운 지역은 단연코 수색증산 뉴타운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이 완성되면 약 8,500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올여름 2020년 8월 총 3,283가구 자이로 브랜드가 구성되는 3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합니다. 건설사가 GS건설로 이루어진 증산 2구역,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이 그 주인공입니다. 8월 14일 같은 날에 일반 공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 지원자들 분들은 어느 구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심이 깊으신데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인중개사는 일반 분양 물건을 중개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상담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수색증산 뉴타운에 입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물은 현재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오늘 여러분들께 귀한 수색 7구역의 조합원 매물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에서 트리플 역세권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바로 앞에 위치한 증산 2구역과 경의중앙선 수색역 바로 앞에 위치한 수색 6구역이 대장주입니다. 여기에 숨은 가치를 바라고 있는 수색 7구역이 바로 오늘 매물의 주인공인데요. 이세 곳은 건설사가 GS건설로 갔기 때문에 동시에 분양을 하기도 하지만 수색 6구역과 인접해 있는 수색 7구역은 자이 브랜드로 자이타운을 형성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색 7구역의 부지를 보시면 남서쪽으로는 수색 초등학교가 자리해 있고,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봉산도시 자연공원을 품고 있습니다. 수색 7구역은 DMC 아트폴의 자이의 단지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8개의 동으로 단지가 숲을 끼고 하나의 단지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지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안에 있는 재개발에 희소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수색 6구역 DMC 파이시티 자이를 보시면 요 위치가 수색역이며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단지 안으로 은평터널로라는 길이 이렇게 나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쉬운데요. 증산 2구역 DMC 센트럴 자이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바로 앞에 위치했지만 단지 안으로 증산 섭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 점도 아쉽습니다. 물론 투자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셔야겠지만 조용한 단지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수색 7구역을 추천드립니다. 수색 7구역 DMC 아트폴의 자이는 지하 3층부터 최고 22층까지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수는 총 672세대입니다. 일반 분양은 절반인 307세대이며 재개발 구역의 특징은 의무적으로 17%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해야 하므로 조합원 세대수는 246세대로 아주 아주 적습니다. 조합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2020년 8월 초 기준으로 수색 7구역의 비례율은 103%로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색 7구역 조합원 입주권 매물은 1+1 쌍둥이 매물입니다. 2020년 8월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 일반 분양이 끝나면 조합원의 동호수가 추첨됩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수색 6구역보다 5개월 빠르게 입주합니다.
쌍둥이 매물은 34평과 25평을 신청하셨는데요. 아직 동호수가 추첨되지 않아서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적인 금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4평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5억 1천만 원이며 25평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4억입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금액은 15억으로 34평과 25평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에 관한 문의는 OK 부동산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쌍둥이 매물 중 34평은 84B 타입으로 이미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에서는 평형 크기만 신청하고 아직 타입은 배정되지 않았는데 수색 7구역은 유일하게 타입이 배정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84B 타입은 현관 앞에서 방 두 개가 나란히 있고 거실은 양창 구조로 개방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84B 타입을 가장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자이 브랜드에서 수색증산 뉴타운 안에서는 유일하게 수색 7구역 84B 타입에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것은 수납 공간이 확보되어서 많은 장점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 84B 타입은 정남향으로만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망도 확보할 수 있고 채광도 누릴 수 있는 로열동의 혜택까지 풍부합니다. 쌍둥이 매물의 또 하나의 물건인 25평 59제곱은 한 가지 타입으로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방 3개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색 4구역이 입주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25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아서 매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5평에 대한 투자는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25평은 주로 남서쪽에 이렇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의중앙선 수색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수색 7구역 DMC 아트폴의 자리까지 함께 거닐어 보시겠습니다. 버스 중앙 전용 차선을 끼고 왕복 6차선으로 된 도로를 건너가면 수색역,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보입니다. 수색역은 1번 출구만 있어서 유일하게 한 가지 통로로만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으세요. 수색역은 이제 지하화로 이렇게 내려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수색동과 맞은편에 있는 상암 DMC는 편하게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지상공원으로 연결되어서 슬세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왕복 6차선인 수색 3거리를 지나서 쭉 올라가시면 이제 보이시는 곳이 수색 6구역. 수색 6구역은 이렇게 수색 초등학교를 앞에 두고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6구역을 뒤로 수색 7구역에 8개의 동이 들어설 부지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수색 7구역이 언덕이 있지 않느냐고들 하시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언덕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덕은 은평터널 직전에 가서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수색 7구역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수색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그리고 수색 7구역 자이에 대한 공사 안내판이 있는 곳부터 수색 7구역입니다. 봉산 도시 자연공원을 끼고 있는 이 수색 7구역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높은 펜스가 쳐져 있어서 내부를 촬영할 수 없지만 트럭이 들어갈 때 저희 수색 OK가 그 찰나를 잊지 않고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지의 맨 뒤쪽 부분이어서 약간의 경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보이는 사진인데요. 요 맞은편이 상암 DMC고요. 그리고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이 있습니다. 봉산 도시 자연공원은 뒷산 높이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편하게 가볍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런 숲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죠. 수색 7구역은 조합원 수가 매우 적어서 조합원 입주권 매물을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수색 OK 부동산도 저희에게 나온 이 쌍둥이 매물을 보고 너무 반갑고 설레었는데요. 이렇게 귀한 매물은 분초를 다루지 않고 금세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수색 OK 부동산을 검색하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글에 수색 OK 부동산 채널로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색증산 뉴타운의 급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매물과 수색증산 뉴타운에 관한 매물 문의는 OK부동산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수 공인중개사님께서 여러 분야 하는 곳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주신 곳이 DMC 아트폴의 자이인데요. 이곳은 조합원 수가 적어서 사업성이 높기도 하지만 수색역과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학세권, 숲세권으로도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동시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잘 선택하셔서 네, 분양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나무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